12구 참사로 심폐소생술, CPR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게 되면서 이를 제대로 배우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막상 어디 가면 배울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 최지연 기자가 경기도 무료 상시교육장을 취재했습니다. 이번 GTV 기획보도 특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전국 최대 규모로 만들어진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입니다. 응급처치 전문 체험장이 아예 별도로 꾸려져 있습니다. 심폐소생술, CPR 마네킹 등 실습 장비가 다량으로 준비돼 있어 휴관일 월요일 빼놓고 매일같이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의 무료 교육이 이뤄집니다. 멍청이 심장을 억지로 쥐어짜 피를 온몸으로 보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. 기초 이론부터 주의사항, 실습까지 1시간가량 교수원과 실제 해보면서 자세 교정을 받고 응급처치 요령도 자세히 익힐 수 있습니다.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고 실제로 체력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좀 돌아가면서 한 사람을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 중요성을 인지 못하다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는 CPR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더 주의 깊게 된 것 같습니다. 하루 4차례 운영하고 회차당 36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교육 신청은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받기도 하고요. 그리고 현장에서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. 하루에 4번 교육이 열리고 주말에도 교육이 열리고 있습니다.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이 오산에 있어 좀 멀다 싶으신 분은 지역 소방서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. 다만 지역마다 다 있진 않고 경기도엔 총 11곳에 있습니다. 양평과 의왕, 안양, 남양주, 그리고 수원, 용인, 김포, 고양, 광명, 안산, 부천 소방서. 이 가운데 가까운 곳으로 연락하면 개별적인 무료 CPR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GTV는 용인 소방서로 가봤는데 자신이 CPR을 적정 속도로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. 저처럼 11개 소방서에 있으니 교육이 많이 몰리지 않는 그 순서대로 가까운 소방서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. 용인 소방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돼 있어서 교육받는데 유효하다라고.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와 기관, 단체의 경우는 관할 소방관서로 신청하면 직접 찾아가 알려줍니다.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4분의 기적 CPR. 전문가들은 일반인의 경우 한 번에 그치지 않고 3회 정도 반복해 받으면 생활 속에서 누구나 CPR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